창세기 36장. 또 이것들은 에돔인 에서의 후손들이다. 에서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햇사람 엘론의 딸인 아다와 또 아나의 딸이며 히위족 속 시브온 딸인 오홀리바마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또 바스맛을 맞았는데 이스마엘의 딸로 느바욧의 자매였다. 그래서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았고 또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으며 또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아진 에서의 아들들이다. 또 에서는 그의 아내들을 데려갔고 또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식구들과 그의 가축들과 또 그의 모든 짐승들과 또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의 모든 소유물도 데려갔다. 그리고 그는 그의 동생 야곱의 앞에서부터 떠난 땅으로 갔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 그들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거류하고 있는 땅은 그들의 가축대들로 인해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에돔인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했다. 또 이것들은 세일산 에돔의 아버지 에서의 후손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의 이름들로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이며 루엘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이고 또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와 가담 그리고 그나스이며 그리고 딤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었고 또 그 여자는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았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다. 또 이들은 루엘의 아들들로 나핫과 세라, 삼마와 미사이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었다. 또 이들이 아나의 딸이며 시브온의 손녀 딸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었고 또 그 여자는 에서에게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아주었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 중의 족장들이었는데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자손 가운데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의 땅에 있었을 때에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었고 이들은 아다의 아들들이었다. 또 이들은 에서의 아들 루엘의 아들들 중의 족장들이었는데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었을 때에 루엘의 족장들이었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었다. 또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로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라 이들이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이었다. 이들이 그가 에돔인 에서의 아들들이었고 또 이들의 족장들이었다. 이들이 그 땅에 살던 호리 사람 세일의 아들이라 로단과 소발과 그리고 시브온과 아나 또 디숀과 에셀 그리고 디샨이다. 이들은 호리 사람의 족장들이고 에돔 땅 세일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이다. 그리고 로단의 누이는 딤나였고 또 이들이 소발의 아들들이었으니 알반 그리고 마나핫과 에발 스보와 오남이라. 또 이들은 시브온의 아이들이니 아야 그리고 아나라.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을 먹일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또 이들은 아나의 자손들로 디숀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였고 또 이들은 디샨의 아들들이니 헴단 그리고 에슈반과 이트란과 그리고 케란이며 이들은 에셀의 아들들이니 빌한 그리고 자아반과 아간이며 이들은 디샨의 아들들로 우츠 그리고 아란이라. 이들은 호리사람 족장들로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숀 족장, 에셀 족장, 디샨 족장이라. 이들은 호르사람 족장들로 세일 땅에서 그들의 족장들이었다. 또 이들은 왕들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렸다. 그리고 부르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다스렸고 또 그 도시의 이름은 딘하바였고 또 벨라는 죽고 그리고 그를 이어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요밥이 다스렸고 또 요밥이 죽고 그리고 그를 이어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다스렸으며 또 후삼이 죽고 그리고 그를 이어 부다스의 아들 즉 모압의 들에서 미디안을 친 하닷이 다스렸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은 아비트였다. 또 하닷이 죽고 그리고 그를 이어 또 마스레가에서 온 삼나가 다스렸다. 또 삼나가 죽고 그리고 그를 이어 유브라데 강을 르호봇의 사울이 다스렸다. 또 사울이 죽고 그리고 그를 이어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나니 다스렸다. 또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그리고 그를 이어 하달이 다스렸고 또 그 도시 이름은 바우이며 또 그의 아내 이름은 므헤다벨이었고 그 여자는 마드레스의 딸이며 메사합의 딸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에서의 족장들의 이름들이라 그들의 종족들과 그들의 지역들과 그들의 이름들에 따른 것으로 딤나 족장, 알바 족장, 여뎁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빕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은 그들의 자산인 땅에서 그들의 거주지에 따른 에돔 족장들이었다. 그 에서는 에돔의 아버지였다.